매일 말씀 묵상일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의 것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로 값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지고의 선,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죄가 없는 다시 말해 내가 가진 모든 그것들은 해로 곧 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것은 바로 죄 없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다. 거룩해지고 싶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가? 거룩함이다. 깨끗해졌다라는 것. 율법으로 나온 것은 무엇이냐? 정죄. 죄야, 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 뭐 번역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거룩함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을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봤지만 그렇게 해본 결과 무엇이냐? 죄다. 더럽다. 순수하지 못하다. 결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닫게 하시며 흠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하려면, 그 부족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순종하신 그의 십자가, 그가 행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채울 것이 무엇인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만족할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것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내 즐거움을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해로 여긴다. 더러운 것이다. 의미가 없다. 왜?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고상한, 예수만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먹고 그를 마실 때 나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내가 보고 듣고 누리고 찾고 애쓰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